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가끔씩 짜증이 나고 지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셨네요. 아이고, 완전 공감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 부탁을 거절 못해서 받아들이고는 그걸 해결하느라 끙끙거릴 때가 많죠. 또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자 약올라 하고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일로 구독자님께 뭔가 조언을 한다는 것이 그다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느낌? 저는 우선 저 자신에게 그리고 구독자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배려도 좋은데 지치도록 배려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그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죠.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죠. 억지로 지치도록 꾹꾹 누르고 참아가면서까지 배려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폐를 끼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패스해야 될 때는 패스해도 돼요. 그래야 더 오랫동안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거절을 못하는 것도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미지 흐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런 걸 나이스맨 신드롬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죠.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내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거절해도 좋습니다. 아니, 거절해야 됩니다. 아,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낭패를 보거나 손해를 입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속된 표현으로 오지랖 떠는 것이고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심지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절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저나 구독자님이나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 조금은 나쁜 사람이 되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